뭐 본업은 가수 김현중이지만 이제 배우 김현중으로서도 좀 인지도도 쌓고 싶고 좀더 색다른 이제 배우 김현중으로서도 보여드리고 가수 김현중으로서 보여드리고 또 버라이어티의 김현중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다양한 모습 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덕분에 그의 인기는 국내를 벗어나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권에서도 급격히 상승했다. 버즈 어워드가 3관왕, 최근에 그 버즈 어워드에서 한국, 홍콩, 일본에서 세계 트로피를 한꺼번에 받을 정도로 그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까지 그 떠오른 아이돌 스타를 꼽히고 있고요. 그건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유독 인기를 많이 얻는 편이거든요. 뭐 앞으로 조만간에 어떤 차세대 한류 스타로서 크게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김현중은 25만여 명의 팬들이 투표에 참여한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시청자가 뽑은 최고 인기 아이콘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2009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인기 아이콘 수상자는 꽃보다 남자의 더블스 3번기 최고의 화제작 꽃보다 남자에서 연기자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귀여운 아역배우 김수정과의 깜짝 뽀뽀로 화제를 모았던 시상식. 그곳에서도 그는 주인공이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 좀 할게요. 올해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인기 아이콘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처음 도전하는 연기자의 도전이었는데 이렇게 시청자들이 뽑은 최고 아이콘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그리고 가수로서도 그리고 연기자로서도 점점 성숙해 나가고 항상 겸손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3일 동안 고생하신 25만 명의 팬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김현중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 김현중. 여자보다 예쁜 외모에 숨겨져 있는 그의 열정과 노력을 눈치채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의 팬들은 김현중의 진지함과 일에 대한 애정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고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그는 이제 겨우 첫 계단을 올랐을 뿐이다.